얼마 전에 제가 뵙고 왔습니다만은 망해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 받아도 진짜 앞장서시는 우리 탈북 여성으로서 이게 바로 애국심이다 몸소 보여주고 계신 우리 탈북 여성일호 박사 이해란 박사님의 연설을 박수로 챙겨 듣겠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탈북자입니다. 탈북자로서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저의 실생활과 결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의 코로나 정치 방역이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공산주의 완성 공작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북자이며 사단법인 자유통일문화원과 능란밥상이라는 식당 그리고 통일약관을 만드는 자그마한 영세업소의 사장입니다. 저는 24년 전에 탈북에 왔고 그때 대한민국이 정말 천국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온갖 나쁜 선전만 듣고 살다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한반도의 남쪽에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씨 공산주의 왕조, 몽건 왕조에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 북한 땅에도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의 청사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싸워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도 풍요를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김씨 공산주의 봉건 노예 왕조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은 꿈속에서도 꾸려볼 수 없었던 천국이고 이상향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온 지 24년째 되는 요즘 저는 20년 동안 살았던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낯설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북한의 복음 가는 곳으로 전락할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난 5일은 월급날이었는데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어떻게 하나 모자라는 돈을 채워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즘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장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유행어와 사이트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모자란 월급을 채우느라고 이리 굵고 저리 굵고 재료비도 밀리고 월세도 밀리고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월급을 맞춰서 주고 나니까 머리가 땡해지면서 앞이 핑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저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단골 손님 한 분이 식당 문을 닫지 않았느냐고 문의 전화를 해왔습니다. 지금 서울에 대로변 건물 대부분이 임대 문의를 내걸고 있고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던 수많은 대형 음식점들이 줄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벽 끝에 몰린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한탄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이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경제난으로 인한 자살자가 4배나 더 많다는 세간의 소문이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방역단계를 더 올리고 4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방역 규정 때문에 텅 빈 식당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지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월급을 안 받고라도 출근하겠다는 탈북여성 직원들의 협조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급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고 한 달을 버텼습니다. 아무리 종업원들이 월급의 절반만을 받고라도 폐업을 막자고 말했지만 하루 종일 허리 펼 새 없이 일한 사람들에게 차마 월급의 절반을 지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자라는 돈을 채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녀서 겨우 긁어모아 월급을 맞춰냈지만 이제 쏟아져 들어오는 재료비 구입, 카드비, 보험료, 부가가치세 이런 공과금을 비롯한 여러 청구서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아찔해져서 서있기조차 어려운 형편입니다. 국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도 무슨 보험료는 그리도 비싸게 책정을 하고 세금은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한숨이 아니라 한강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뜯어내서 모은 돈을 자기 돈도 아니면서 물운에 달래듯이 몇 푼씩 던져주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증오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만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 620만 자영업자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죽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들을 거리에 나게 한다는 한식이 물려나오고 의정부의 한 부대찌개 집에서는 김치찌개를 만들 배추 살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할인각도 폐업했고 강남 우래역도 폐업했고 한우소라고 하는 유명한 설렁탕집도 폐업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중공 쓰나미가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을 모두 거리에 나게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기세입니다. 북한이 사회주의화를 시도할 때 대기업과 대자본과 대지주들은 순식간에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수공업자, 소상공인들을 처리하는데 무려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공산화의 완성 징조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상 초유의 그 경영난을 어떻게 하나 해결해 보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유튜브에서 떠들고 가락시장까지 달려가서 단돈 500원이라도 줄여보려고 여기 뛰어가고 저기 뛰어가면서 겨우 재료들을 사가지고 와서 부리게 되면 연세도 적지 않은 탈북여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2층 3층으로 올리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가게를 계속 연장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형편은 도저히 이제는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다행히 이 탈북여성들께서 북한에서 노동해서 단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남성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무거운 등짐을 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2층 3층으로 오르내리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저는 이분들을 바라보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뿐입니다. 식자재 유통회사에 맡겼을 때가 정말 그때가 천국같이 느껴집니다. 식자재 유통회사에 맡기면 재료들을 주방과 장업장까지 날라다 주는데 그런 시절이 다시 올까요? 도매시장에 가서 직접 골라서 사오면서 보니까 유통상 사장들이 그리 많이 부쳐먹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들을 요즘에 겪으면서 자유시장 경제가 얼마나 인간에게 편리한 시스템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북한학자들이 북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처구니 없는 대한의 사업체계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경제 이론인 듯이 말하지만 그것은 정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와 같은 허황된 말장난입니다. 김일성이 1961년 말에 부진을 면치 못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혁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영지도체제라고 하면서 대한의 사업체계를 발표하고 자재 공급을 생산 현장 기계 앞에까지 가져다 주라고 떠들어댔지만 그것은 한 번도 실천이 된 적이 없는 공연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기업소 책임자들에게 대한의 사업체계대로 경영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해마다 대한의 사업체계 사업총화라는 경영총화를 해왔지만 북한의 경제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북한에서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한 자재 공급 체계가 대한민국 시장 경제에서는 돈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경제 원리를 무시한 문재인이 김일성을 따라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현재 완전히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그 일당이 그토록 증오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는 서로가 신뢰와 믿음의 기초에서 엮여져 있고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해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윤을 공유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겨서 축적하는 자율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이 떠드는 공동체는 힘으로 눌러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깡패 조직이지만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기초한 공동체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이익을 통해서
공생하는 진정한 공동체 힘을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확신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의 기업 탄압, 시장 탄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서민의 삶은 더욱더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로 밀려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골목 상가들은 물론이고 대로변의 상가들까지 줄폐업을 하고 그렇게 불빛 찬란하고 행복에 겨웠던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불을 죽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을 엄벌해서 서민을 살려준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서민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로 인해서 영세 상인들이 죽어나가다가 비상식적인 최저임금과 역사상 최초의 사회적 고리두기라는 봉쇄 때문에 이제는 힘께나 쓰는 중대형 가게들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수사파 정권이 적폐청산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코로나까지 가세해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죽이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초토화시켜서 가정과 국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파괴의 최전방에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고 있고 자신의 권력과 부귀영화에만 미쳐있는 시정잡배 정치인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에 취해 무능한 권력을 지켜주는 코로나 만병통치약에 취해서 짜파그리 판대설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하는 문재인은 현실을 직시할 대신에 입만 열면 국민들 앞에서 코로나 모범 국가를 떠들면서 환상적인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엄청나게 탄압하고 계엄상태와 같은 상황을 만들면서도 김정은에게는 끊임없이 아부하면서 평화를 구걸하자 김여정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특등 모조리들 기괴한 집단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남북한 화상 대화를 위해서 국민 열세 4억 원을 퍼붓겠다고 하고 DMZ 뭐 평화통일 문화공간 결의말 큰 사전 공동편찬 사업 뭐 이런데 쓸데도 없는 이런 사업에 21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입만 열면 남북평화 헛소리에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지만 김정은과의 쇼를 통해서 무능한 정권의 실패를 덮어야만 하는 주사파 패거리들이 정말 가련하기도 합니다. 남북평화와 김정은 파리 그리고 K정치방역 코로나 프리미엄은 무능하고 사악한 반역적 권력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저는 1990년대 북한에서 살면서 300만 명이 집단 아사하는 처참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문재인의 행동에서 김일성의 모습이 보이고 현재의 상황이 망해가던 북한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오버랩이 되어 있어서 이러다가 대한민국도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지 않을까는 생각에 더욱더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자유애국전사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이제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는 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위대하며 정의로운 성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지해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국가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아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애국 전사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반드시 우리들의 신성불가침이 자유대안을 지켜내고 수사파 공산 깡패들을 척결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선대의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한줌도 안 되는 공산 깡패들 그리고 민주파리 시정잡배들에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권력만 잡으면 아무 짓이나 할 수 있다고 착각한 주사파 공산 깡패들이 너무 일찍이 미처를 드러냈습니다. 4.15 부정선거로 거대 의석을 도둑질한 때가 만월이었으니까
이제 대깨문들과 민주파리, 시성잡배, 공산 깡패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지역의 암흑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대한민국과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